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드디어 이 녀석이 저에게 왔습니다. 솔로모 형의 2차 임지 사이살리스입니다. 정면에 CC스 토이 같은 사이살리스 그림이 보이며 바스 크기는 반다이 MG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포장지의 상태가 매우 더럽네요. 안에 런던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만 굉장히 찝찝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출의 상태가 깔끔합니다. 수축, 지느러미 같은 불량적인 요소는 전혀 안 보이네요. 전기 도금된 런던의 상태가 좋고 엑스트라 핀 시풍의 실버네요. 프레임 몰드의 디테일이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코팅된 파츠 대부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사출이 너무 깔끔해서 신생 기압이 맞나 싶네요. 런너의 수가 약 30개 정도로 B사의 MG급 2배 정도의 양이 됩니다. 클리어 파츠의 선면적 상태가 양호하며 모터는 스트루폼에 포장되어 있지만 이탈되어 있으니 검수는 꼭 하세요. 별도로 LED 하나와 자석이 포장. 설명서 표지는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 그림으로 대체. 습시 데칼과 스티커 부속. 스티커와 데칼의 부착 위치 설명과 그림의 컬러와 기호 표시가 되어 시성이 좋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스 커버 옆면에 헤드 조립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